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Hey, what's up? Jenny's here.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재밌게 보내셨나요? 잘 지내셨어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바쁘게 잘 지냈고요. 이번 주 영상은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미국 유학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담은 영상이에요. 미국 유학을 할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지금 역대급으로 환율이 많이 오른 탓에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수수료를 적게, 환율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플랫폼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한패스입니다. 이 영상 하나면 핸드폰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는 방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돈을 송금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일이고 절차가 엄청 까탈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설명 영상 없이는 돈을 보내는 게 조금 까탈스러울 수 있고 혼자 알아보려고 하면 또 그게 엄청난 곤욕인데 제가 직접 돈을 보내보고 그 절차를 세세하게 다 담았으니까요.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낼 일이 있다, 그럼 이 영상을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송금한 돈은 어떻게 되는지, 한패스 가입부터 돈을 받는 과정까지 세세한 모든 과정을 다 스텝별로 영상에 다 담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환율 적용 문제와 수수료 면제, 수수료 할인 받는 법까지 모두 다 담았으니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쓸만한 외환카드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첫 번째로 일단 송금 한도, 일단 한패스를 가입을 하시면 두 가지 방법으로 송금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한패스 가입 시 한패스 페이 월렛이라는 전자지갑이 생기거든요. 그 전자지갑에 잔액을 충전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 돈을 미국 계좌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보유 한도가 200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200만 원까지 송금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200만 원 이상의 돈을 보낼 시 한패스 플랫폼과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계좌를 연동을 해서 직접적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도가 1일 한도는 최대 5,000불까지, 연 단위로는 최대 5만불까지 보낼 수 있다고 해요. 다음은 한패스를 이용한 송금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패스를 이용해서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좌 이체로 받는 법, 두 번째는 캐시 픽업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패스 계좌 이체 방법을 통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캐시 픽업 내용은 더 보기란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으니까요. 더 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패스 앱을 어떻게 다운받는지부터 미국으로 돈을 송금하기까지의 그 모든 스텝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패스 이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앱스토어에서 한패스 앱을 다운받아줍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 회원가입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본인 인증할 수 있는 한국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메일을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했어요. 이 점이 진짜 편리하더라고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에서는 본인 인증을 위한 연락처 입력이 아니라서 저는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연락처를 적었어요. 다음은 신분증 인증입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상세 주소 입력은 부모님 집 주소로 적었어요. 네, 이렇게 하면 개인정보 등록 완료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신분증 인증이 남아있는데요. 신분증 인증은 한국 시간으로 평일 9시에서 22시, 주말 및 공휴일은 10시에서 19시 안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로그인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한국은행 계좌를 연결해 줄게요. 한국 계좌 연결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연결 계좌를 자동 출금 계좌로 전환해서 연결 계좌에서 자동으로 돈을 미국 계좌로 보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핸드폰 인증을 필요로 해서 저는 이 방법을 쓰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한패스에서 알려주는 지정 가상 계좌로 돈을 직접 입금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신한은행 앱을 통해서 인터넷 뱅킹이 가능했기 때문에 금액 설정 후 송금을 누른 다음 신한은행 앱을 통해서 가상 계좌로 돈을 입금했어요. 내 정보란에 들어가 보니 신분증 승인 완료가 떠 있었어요. 신분증 승인 완료가 됐으면 이제 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송금할 금액을 입력하면 달러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밑에 송금 환율도 나와 있어서 적용 환율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조금 헷갈렸는데 은행은 Bank Transfer Anywhere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미국 은행 계좌번호, 라우팅 번호 등등 미국 은행 계좌 정보를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송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입금은행이라는 명목으로 가상계좌가 나오게 되는데요. 가상계좌에 해당되는 한화를 2시간 내로 입금을 해주시면 송금이 완료가 됩니다. 전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이 가능했기 때문에 신한은행을 통해 가상계좌에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 이틀 후 미국 계좌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송금할 당시 76불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들어온 금액을 보니 76.54가 들어왔네요. 약간 돈 번 기분? 네,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제가 돈을 받았습니다. 제가 과정을 엄청 세세하게 담아서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면 진짜 쉽게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낼 때 얼마나 아껴서 보냈는지를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일단 환율 적용 문제. 저는 7월 5일 기준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냈는데 그때 한패스에서 적용했던 환율이 1306.51원이었어요. 시중은행 기준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냈을 때 적용했던 환율은 1322.20원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패스를 이용해서 시중은행보다 좀 더 저렴한 환율로 송금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환율은 상황에 따라서 한패스가 시중은행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보낼 수도 있고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는데요. 평균적으로는 시중은행과 거의 환율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돈을 보낼 때 어디서 계속 돈이 나가는 것일까? 가장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은 수수료 부분이에요. 일단 은행마다 수수료가 다 다르겠지만 평균값을 내보면요. 시중은행에서 돈을 보낸다고 치면 전신료 명목으로 8,000원이 나가고요. 송금 수수료 10,000원이 나가는데 은행별로 면제를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해외은행 중개 수수료라고 해서 18불을 은행에서 청구를 하고요. 미국에서 돈을 받을 때 수취은행 수수료라는 것을 15불을 더 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시중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하게 되면 30불에서 50불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한패스를 이용하면 이런 수수료 부분이 거의 면제가 된다는 거. 한패스 송금 수수료는 평균 5,000원인데요. 그마저도 지금은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완전 무료로 돈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이 미국 계좌로 돈을 받아도 해외은행 수취 수수료 15불을 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송금한 돈 그대로 계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은행을 이용했을 때 들었던 그 각종 수수료들을 많이 아낄 수 있다는 게 핀테크 기업 한패스를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패스에서는 신규 가입 시 송금 수수료 3,000원 할인 쿠폰 2장을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이벤트 중이라 미국 송금 시 수수료가 0원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환카드.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첫 입국을 했을 때 저희 같은 외국인은 미국에 계좌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장 쓸 수 있는 외환카드가 없을 거란 말이죠. 대부분은 뭐 비자카드를 발급받아 오시거나 그러는데 한패스에서도 외환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미국에 만약에 처음 오신다고 했을 때 갖고 있는 외환카드가 안 긁힐 수도 있으니까 예비용으로 하나 발급을 받아오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시중은행에서 외환카드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왔었는데요. 그 외환카드가 현금 인출은 안 되는 외환카드여가지고 당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패스 요 카드는 전 세계 ATM 기계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카드를 이용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비자카드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 보내는 방법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지금 한패스에서는 친구 추천 시 친구와 추천인 모두에게 해외 송금 수수료 5,000원 할인권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더 보기란에 다 적어두었으니까요. 한패스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모든 혜택 다 받아가시길 바래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